어마어마 오셨사옵니까? 이제껏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크고 화려한 가채를 쓰고 나타난 왕후. 그녀는 이 가채를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을 모아왔던 것인데. 다들 앉으시지요. 마마,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옵니다. 어디가 그리 아름답다는 것이오? 광우마마, 이 오늘따라 머리가 풍성하고 화려한 게 황후마마께 정말 잘 어울리시옵니다. 그러합니까? 네, 신경 좀 썼습니다. 관납의 낯이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중천왕의 후궁인 관나부인은 키를 훌쩍 넘기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미인이었다. 중천왕은 사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관나부인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를 후궁으로 들였는데, 그녀는 탐스러운 장발만큼이나 미모도 뛰어나 한국사 10대 미인으로 꼽힌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이 마음을 그대는 아시오. 왕의 청해를 받은 이는 관나부인이었다. 중천왕은 관나부인을 만난 후 그녀의 매력적인 긴 머리카락에 푹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전하! 왜? 이 어째 경거망동한 짓이오? 지금 경거망동이라 하셨습니까? 전하께서도 도리를 모르기 매한가지 아니시옵니까? 우리 태자에게 아비가 없습니까? 오늘 같은 생일날 어찌 이리 비참하게 초라하게 보내게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이 뭐 그리 대수라 그러시오? 전하! 계속 그렇게 거기 서 있을 것이오? 관나부인에게 빠진 왕의 마음이 좀처럼 왕후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울려 정신을 못 차리시는 전하 때문에 신첩이 그리 된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전하 때문에 신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부인은 정말 사람을 질리게 하는구려. 네, 부인보다 관나부인을 늦게 만난 것이 전취의 한이오. 전하! 이게 다 이 머리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그리도 좋으십니까? 그럼 신작 것도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다 가져가십시오. 신청권, 제가 이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권. 자요. 자, 여기, 자, 신첩의 것도 가져가시란 말입니다. 질투도 정도 같으시오. 네. 두 번 다시 부인을 찾지 않을 것이오. 전하! 이렇게 무고한 궁녀들의 죽음으로 머리카락이 하나둘 모였고, 며칠 후 또 하나의 화려한 가채가 완성됐다.
마음에 드시옵니까? 니녀는 지금 이걸 가채라고 만들어 온 것이냐? 예. 관나부인의 머리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오란 말이다. 마마, 지금 무게도 어마어마한데 더 크게 만들다간 목이 부러질 수도 있사옵니다.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이게 내 목이지 네 목이다냐? 내 목이 부러지든 휘어지든 네가 알 바가 아니란 말이다. 어서 가서 머리카락을 구해오거라. 예. 왕후는 관나부인의 장발을 보며 질투 이상의 집착과 광기를 보였다. 나라를 위한다면 관나부인을 공녀로 보내야 하는 상황. 중철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는데. 난 널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널 안 보고 내가 어찌 살 수 있겠느냐. 대신들이 소첩을 위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첩의 머리카락에 전하를, 이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가야지요. 관나부인을 공녀로 보내려 한 왕후의 계획은 이대로 성공하게 될까? 며칠 후. 이리 허무하게 가려고 궁에 들어온 것이더냐? 대체 무슨 일이요? 전하, 머리카락이 또 잘렸사옵니다. 소첩이 아끼던 궁녀이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냐? 하비차는 조사를 하는 것이야 마는 것이야? 그것이 지금 조사 중에게 나온데 당장 범인을 색출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전하. 과연 중천왕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마마, 오셨습니까? 네가 생각보다 일을 아주 잘하더구나. 왕후의 궁녀가 만난이는 놀랍게도 관나부인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왕후 마마께서 머리카락을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말 용을 쓰는구나. 그거 잘 됐다. 그럼 죽이거라. 이 머리카락만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일이 순진해서요. 머리카락과 왕후,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예, 마마. 알겠습니다. 사실 왕후의 궁녀는
관나부인이 심어놓은 첩자였던 것. 마마마, 살려주십시오. 날 너무 원망할 거라. 이제껏 왕후에게 전달된 머리카락들은 관나부인의 사주하에 궁녀들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는데, 말씀하신 머리카락을 구해왔사옵니다. 그래, 정말 탐스럽구나.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 구했느냐? 궁 밖에서 머리카락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 사왔사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관나부인의 계략을 알 길 없는 왕후는 그저 머리카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것. 내 니녀는 누구보다 악격하나. 어찌 감히 과인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더냐? 소첩 억울합니다. 이게 다 소첩을 죽이려 왕후 마모 때문에 생긴 일이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옵니다. 다 찍어라! 니년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린 겨로구나. 네, 네가 소원하는 대로 해줄다. 그 입 다물라. 지금 당장 니년을 자루에 전하 수장시키도록 하라. 전하, 수장이라니요? 수장이라니요? 이게 다 니년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니녀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애초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했다. 이게 다 니녀의 그 긴 머리만큼 큰 욕심 때문에 화를 불러온 것이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거라. 전하, 소첩 관나이옵니다. 전하께서 가장 아끼시던 여인이 아니시옵니까? 못하느냐! 당장 인연을 수장시키거라! 전하! 관나부인은 결국 왕의 사랑만을 믿고 날뛰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역사서에 따르면 실제로 중천왕이 관나부인을 가죽주머니에 넣어 서해에 던졌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사 10대 미인으로 꼽히는 장발의 미녀 관나부인. 그녀는 왕의 총애를 무기삼아 권력을 쟁취하려 한 야심가였다. 하지만 집착이 지나치면 화가 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정녕 몰랐던 걸까.